지난달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0만 대를 넘어선 가운데 이 중 하이브리드 차가 150만 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203만 5,066대로 집계됐습니다. 친환경차에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는 물론 액화석유가스, 바이퓨얼이나 CNG 하이브리드 차량 등도 포함됐습니다.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0만 대를 넘어선 것은 2021년 7월 100만 대 돌파 후 2년 2개월 만입니다. 2019년 4월 누적 등록 50만 대를 넘어선 친환경차는 2021년 7월 100만 대, 2022년 10월 15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또 최근 탈탄소화 흐름에 따라 친환경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판매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584만 5,684대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은 7.9%까지 올랐습니다. 2014년 말 0.7%에 불과하던 친환경차 비중은 2020년 3.3%, 2021년 4.7%, 2022년 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차가 148만 1,914대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는 51만 9,474대, 수소차는 3만 3,678대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이브리드 차가 5.7%, 전기차는 2.0%, 수소차는 0.13%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 목표인 2025년 친환경차 283만 대 보급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